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의 흐름을 피해 젊음을 계속 간직하고자 합니다. 연예계에서 활동한 여성 스타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중국의 스타들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중국의 여자 연예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 촉촉한 피부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 물광주사를 맞으며 관리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인데 단지 이를 밝히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 화제가 된 이가 있는데요. 올해 56살의 대만 출신의 가수 겸 배우로 극강동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능징은 탁월한 가창력과 안정적인 연기로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자신보다 10살 어린 중국 출신의 배우 진하오와 재혼해 더욱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딸과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좋은 풍경들을 감상했으며 피부관리를 위해 한국에서 물광주사를 맞았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는데요. 또한 팬들이 한국에서 맞은 물광주사의 효과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보자 주사를 맞은 자체 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모습까지 상세히 공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물광주사를 맞은 첫날 얼굴 좌우에 주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모습부터 4일 차에는 점점 주사 자국이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맞은 지 7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투명하고 맑은 피부가 됐다며 비록 아팠지만 물광주사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거리낌 없이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 여성 스타로는 이례적으로 미용주사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힌 용기에 대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프로 불편러들은 중국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굳이 한국까지 간 것이 뭐가 자랑할 만한 일이냐, 한국에 무슨 맛있는 음식과 좋은 풍경이 있다고 그러느냐, 한국 간 것을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 본질을 벗어나 그녀가 한국을 간 자체와 한국의 음식과 풍경을 칭찬한 점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혁비와 동갑으로 30대 배우를 대표하는 수창 역시 얼마 전 한국을 찾았는데요. 그녀는 명청시대 중국 여성들이 주로 입었던 치마 스타일인 마면군을 입고 한국의 곳곳을 방문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대다수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한국에서 중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고 호평했지만 역시 일부 방구석 여포들은 티보드 앞에 앉아 자세히 보니 한국식으로 개량한 치마를 입은 것 같다, 굳이 한국의 전통 가옥들이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은 이유가 뭐냐, 한국의 경복궁 같은 곳에서는 안 찍었으면 한다 등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발작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기도 했으며 일부 매체 역시 수창이 한국식 마면군을 입고 한국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보도하며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유명 MC 왕자오신 역시 중국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그녀는 여행 목적으로 한국에 와 한국의 라면 맛과 즉석 라면 조리 시스템에 완전히 반해 24시간 어디서나 자동으로 조리되는 한국 라면을 먹을 때 소시지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고 조언하며 역시 과학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이라 그런지 이런 조리기구도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SNS에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중국이 한국보다 더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중국에는 전자동 조리기구가 널렸다, 한국 라면 먹어봤는데 별로다, 저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 그런지 늘 한국을 숭배한다 등 살벌한 댓글들을 달며 샷건을 치기도 했습니다. 애국주의 교육에 완전히 젖어 조금만 남을 칭찬하거나 남의 나라의 장점을 언급하면 마녀사냥이 시작되는 나라 중국,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등 자국과 감정 대립이 심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유난히 더 극성인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 요즘 중국의 온라인에는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 실망했다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여러 사진들을 올려놓고 이를 가십거리로 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난 4월 15일 소우뉴스는 다시는 한국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며 중국 네티즌들이 올린 한국 사진들이 요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사진과 내용들을 소개했는데요. 비행기에서 곧 도착할 한국의 모습을 찍은 이 사진, 댓글창에는 한국이 이렇게 컸냐며 반어적으로 비웃는 글들이 다수였습니다. 한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세 곳의 모습이라는 이 사진, 전부 과거 모습이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현재로 믿고 모두들 드라마를 보고 속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호텔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라고 올린 이 사진,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흑룡광성의 가장 낡은 지역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남산타워를 보고는 드라마에서 나온 그 남산타워가 맞냐는 반응을, 청와대의 모습을 보곤 중국 어느 시골 마을에 공항국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한강대교구 사진에 대해서는 대교라는 단어가 과연 어울리는지 의문이다는 반응을,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본 용상의 사진에 대해서는 한국에 언제 황제가 있었냐는 글들이 많았고,
제주도의 천재연 폭포에 대해서는 폭포는커녕 계곡물이 조금 내려오는 것 같다는 반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진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일부러 어두운 곳만을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여기가 한국이다며 드라마를 보고 속지 말라는 이들과는 반대로 한국 여행을 다녀와 서울병에 걸렸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들이 주로 사진으로 장난을 친다면 서울병에 걸렸다고 말한 이들은 주로 영상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며 한국의 모습을 같이 공유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들 영상들의 제목에는 대부분 서울병이 들어갑니다. 서울은 나의 영혼, 결국 쉽게 걸려버린 서울병. 주말을 이용해 서울에 왔는데 결국 서울병에 걸려버린 건가? 서울은 나의 영혼. 서울병 치유하기 위해 서울에 와서 남산타워도 가고 치킨도 먹고 불고기도 먹었습니다. 내 청춘의 마지막은 서울병과 함께. 행복한 서울병 일기. 서울에서 돌아오면 서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영상들은 대부분 영상 속에도 서울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짧게는 주말을 이용해 아니면 3박 4일 등 비록 짧은 시간을 들여 서울 곳곳을 여행하는 모습을 담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부터 서울에 도착해 자신이 가보고 싶은 곳이나 먹고 싶은 음식들을 먹으며 서울의 모습을 실컷 즐기고 얼른 돌아가는 20, 30대 젊은 층들로 이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서울에 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看了这么多年韩剧，一直没到当地看看。这次咱假装当两天韩剧男主，利用周末勇闯首尔。在路上，眼里的一幕幕把我瞬间拉回到看过的韩剧里。五颜六色的广告牌，看不懂的韩语，到处都能听到的 K-pop， 甚至空气中弥漫的咖啡味都是想象中的味道。특히 젊은 여성들 상당수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K-pop 가수들의 콘서트에 맞춰 서울을 방문해 공연을 보고 옷이나 화장품 등 생활 속에 필요한 물품들을 쇼핑하고 꼭 먹어야 할 음식 리스트를 작성해 하나하나 먹어보기도 하고 서울의 유명한 카페 방문은 반드시 여행 리스트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棒棒棒哦新出来传说再来一个哦来一只给的吉他给吉他baby我们 DIY 了哇哦好可爱哦 晚上的樱花，看，哎呦，哦，鸡骨汤，哦，小心，SM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서울병이라니 증상이 심한 젊은 친구들이 많네. 서울을 생각하니 다시 가고 싶은데 어쩌죠? 모두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각종 플랫폼에 이렇게 한국과 관련한 영상들이 많이 나타남. 서울병이라니 그나마 댓글창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 다행이네. 수능 끝나고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혹시 한국 여행 공략법 공유해 주실 분 있나요? 동생이 한국에서 몇 년 유학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별로라고 말함. 중국으로 서울병 옮기지 말고 그냥 서울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24살 때 한국에 갔었는데 치킨, 곱창, 삼계탕, 육회, 꼬막 비빔밥. 아, 그립다. 정말 행복한 일주일인 것 같네요. 영상을 보니 저도 서울에 가고 싶다는 환상이 생깁니다. 나 지금 엄청 행복함. 이번 5월 1일 노동절 연휴에 서울 가거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의 에리슨 천 부사장은 최근 나홀로 한국 여행을 즐기는 중국 젊은이들이 2019년 코로나 전과 비교해도 두 배나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관심 검색 키워드는 뷰티, 휴가, 쇼핑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